선생님, 여기서 뭐 잡혀요? 물고기는요? 아, 그래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언제나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후레입니다. 오늘도 제 다마스를 타고 차박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마스는 딱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네 바퀴 달린 비안 맞는 오토바이 임실 쪽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목적지는 대충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곳은 있어요. 부단마을, 천단마을 있는 그쪽으로 지금 차박지로 가서 차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바이크를 탈까 아니면은 이렇게 다마스를 타고 차박을 할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차박을 하면서 더 재밌는 곳을 한번 찾아다녀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다마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댓글에 다마스를 타고 캠핑을 다니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조금 몇 개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언제나 이불 밖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임실에 도착해서 바로 거기로 차박지로 가는 것보다 잠깐 좀 아름다운 곳을 한번 들렸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임실군 운암면에 하감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약간 산을 올라가면은 이제 차를 받치고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될 텐데,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은 아름답게 물이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물돌이가 있대요. 근데 뭐 거기에서들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경치 구경 해볼까 해서 그쪽으로 한번 들렸다가 이렇게 차박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임실이 굉장히 또 아름답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치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뭐 굳이 빨리 가서 차박지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구경 실컷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여유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이곳 위치 자체가 임실군 운암면 하감리라고 그러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 차가 갈 수 있겠죠? 뭐 천천히 한번 일단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차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뭐 파킹을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것이 지금 차들이 다닌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서부터 걸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야, 진짜. 아, 다마스 살짝 실망인데 이거. 이게 이런 길이 아니고 조금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보니까 가파르더라고요. 못 올라가네. 아, 그나저나 다마스 이거 아 살짝 조금 실망인데, 아 이거 참 그 길을 못 올라가네. 생각해보니까 에어컨을 틀어서 얘가 못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원래 에어컨을 틀으면 이런 경차는 힘이 엄청 없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아, 에어컨을 끄고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아, 그거를 안 해봤네, 내가. 근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아이고, 참. 근데 경차는 확실히 에어컨을 끄면 다르긴 달라요, 진짜. 에어컨을 키면은 언덕 올라갈 때도 막 부들부들부들 막 그런 게 있어요. 에어컨을 껐어야 돼. 아, 그냥 진짜. 이거 그냥 두고두고 후회될 것 같은데. 자, 후회하느니 에어컨 끄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못 올라가면은 이제 깨끗이 포기하는 걸로.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못 올라가면 말자. 간다.
힘은 들어도 올라가네요. 일단 뭐 탄력만 받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가 봐요. 아이고, 뭐 걸어와도 됐겠네. 아이 참, 저같이 힘없는 차들은 그냥 밑에다가 파킹하고 올라오시죠 그냥. 아유, 이것 때문에 갈 뻔했네. 아, 또 갔으면 완전 땅치고 후회했잖아 이거, 그죠? 역시 경차는 에어컨을 꺼야 돼. 자껏 별 수 없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 CC가 800cc인데 어? 자껏 얼레줌서 달래줌서 타야 돼야. 그냥 팍팍 올라가면 사륜구동 타야지. 그러지 않아요? 네. 길은 잘 모르는데 일단 뭐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경치 좋네. 나름 좋네 경치. 이거 맞아. 막 공동묘지가 나오네. 아이씨, 바꿨지? 막 너무 지금 공동묘지 나오는데. 야 이거 씨, 방영은 무섭겠다. 야 이거, 아 진짜 못 찾겠네. 나 묘지에서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아 이상해. 이상해. 기분 안 좋아. 아 갈래. 아 이거 여기만 뺑뺑거렸네. 아 길도 없어요. 길도 뭐 길 따라 15분 올라가면 된다고. 뭐 15분 갈 길이 없어. 다 막 이렇게 묘지로 막혀있어요 그냥 다. 여기서 막 그냥 뺑뺑 돌았네. 아 더워 죽겠네. 아무래도 그냥 차박지 그쪽 경치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가보겠습니다. 아유 땀만 났네. 천담마을이죠. 거기에 오래된 다리가 있는데 구천담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도착했습니다. 와 멋있는, 와 벌써 물놀이 가족 단위로 많이 왔네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구나. 진짜 다리 오래된 다리네요. 그래도 뭐 작은 차 하나 뭐 놀 데 없겠습니까? 뭐 하기사 이렇게 좋은 데를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도 우스운 거죠. 엄청 유명한 차박지라서. 자 그래도 최대한 한번 멋지게 받쳐봐야 되는데. 아직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빨리 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제가 제 거 차량에다가 모기장을 만들어 봤어요. 모기장 원단 사가지고 이 고무줄 있죠? 고무줄로 이 패킹 있는 쪽을 쭉 둘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둘러주면 굉장히 시원하게 모기가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기장이 돼 있죠. 그리고 옆문도 제가 모기장 원단 사가지고, 이거는 이제 네오디움 자석 있죠, 강력한 자석, 그걸로 이렇게 곳곳에다 붙여주면은 모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창문은, 앞문은, 앞창문은 안 열으면 돼요 그냥. 선생님 여기서 뭐 잡혀요? 물고기는요?
아, 그래요? 언젠가 부처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낮에 뭘 해먹기가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 너무 더워가지고 무서워서 해 떨어지고 이제 밥은 해먹는 걸로 하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샌드위치를 하나 샀습니다. 대만식 샌드위치. 맞아. 아니 치즈랑 블루베리 같은 거 있잖아. 오늘 아이스박스 가져와서 음식들이 아주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샌드위치 없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추 방울토마토. 이게 방울토마토인데 모양이 꼭 대추처럼 약간 이렇게 길게 생겼죠. 일단 꼭지를 따세요. 꼭지를 딴 다음 깨끗한 토마토를 입에 넣고 일단 인간들이 별로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유 진짜 거기는 있고 싶었는데, 아 진짜 이거는 거기서 한 10분만 있으니까 아마 10년 늙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여기는 그 구단마을 쪽, 여기 쉬기 좋게 차대기 좋게 돼 있어서 이쪽에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